안녕하세요. 품어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 원과 삼각형 떠있네. 일단 문제를 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 오른쪽 그림 같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 5가 있어요. 그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 5를 크게 그려놓고, 반지름 얼마? 1이야. 그쵸? 1, 5가 있는데, 근데, 지름 AB의 연장선 위에 OB와 BC가 같은 실을 잡으면 돼요. 그쵸? 이렇게 쫙 지름 AB의 연장선 위에 지금 A, B, O, B 요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지점까지 해서요 C를 잡는다 이거죠. 그쵸? 잡아놓고 점 C를 지나면서 원과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딱 만나. 그쵸? 만났을 때 이 점이 Q점, 이 점이 P점 이렇게 돼 있어. 그쵸? 아직 결정되어 있진 않네. 자, 이때에 누가 알파야? 각 AOP가 알파. 중심을 연결한 요 놈이 알파. 각 BOQ요, 이게 베타. 자, 이거일 때. 자, 이때 다음 중 선분 CP의 길이를 나타낸 것은 그랬었죠. CP의 길이는 뭐야? 이거죠. 그쵸? 요 길이를 나타낸 것을 찾아라 그랬어. 요 길이를 나타낸 걸 찾아라. 그쵸? 그죠? 그 다음에 AP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BP는 안 잡혀있네. 그치? 여기까지죠. 그림은. 여기까지. 자, 봅시다.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원과 삼각형 나왔으면요, 일단 사인 법칙인데, 지금은요 외접원이 아니야. 외접원 이렇게 돌아야지 외접원인데, 그쵸? 외접원은 아니니까 일단 그거는 보류 시킨 다음에, 여기 있던 빨간색 길이를요 지금 문제를 봤더니, 보기를 봤더니 알파 베타 또는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이런 걸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여기 있던 CP의 길이를 잡아봐라 이런 문제지. 그치? 그래서 일단 원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원 문제가 떴어요.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원은 항상 중심과 뭐다? 중심과 반지름. 이게 기본이죠. 항상 원은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네, 잘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야 돼. 중심과 반지름이 첫 번째 핵심사항. 다음에 원 나왔으면 일단 원의 일부가 뭐야? 원의 일부가 부채꼴이죠. 그렇죠? 이 부채꼴에 관련된 강의도 이미 우리 맨 처음에 삼각함수 할 때 이미 했었어. 그렇죠? 그래서 부채꼴은 항상 원의 중심에서요 중심각을 잡으면 부채꼴이 나타나잖아. 그쵸? 중심각. 중심각 떴으면 또 뭐가 또 떠올라야 돼? 원주각. 그쵸? 원주각. 항상 중심각의 절반 원주각. 그쵸? 중심각과 원주각. 요것들도요 별표 빵빵. 지금 문제는요 이걸 이용하는 문제지. 중심각 원주각. 그쵸? 지금 중심각이 주어져 있고 알고 있다 생각해 알파베타를. 그 다음에 원주각을 설명해보자 이런 문제. 또는요 부채꼴일 때 이때 부채꼴의 넓이 또는요 호의 길이 또는요 현의 길이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 고1 때 원 배웠을 때부터 해가지고서 계속 등장했던 것들 아니야. 이런 것들도 샤샤샥 떠올라야겠고, 더 나가서 원은요 항상 모든 원 닮았죠. 모든 원 닮았습니다. 닮음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쵸? 기타 등등등. 또 원 나오면요 우리가 관심 있게 머릿속에 샤샤샥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샥 긁어져 내려와야 돼. 지금 봤더니 알파벳에서 각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추모. 이놈이 지금 중심각이에요, 중심각. 어떤? 요러한 부채꼴의 중심각. 요 베타는 요러한 부채꼴의 지금 중심각이지, 그치? 중심각인데, 요놈이 지금 지름이잖아. 지름이어서요. 요 삼각형까지 가려면, 요놈까지 가려면요. 지금 중간 과정 중 하나 거쳐야 되는데, 이때에 요 내용, 중심각과 원주각,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항상 지름 180도를 중심각으로 하는 원주각은 늘 몇 도야? 늘 90도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요 파란색 보조선, 요 파란색 선을 그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의 핵심은요 여기에 달려 있었어. 이걸 그을 수 있냐 없냐 이거지. 그치? 이걸 그을 수 있냐 없냐. 왜요? 저걸 긋는 순간에 당연히 이제 얘가 180도니까 해당하는 중심각에 관련된 원주각, 얘는 몇 도? 늘 언제나 항상 always 90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90도 떴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 주어진 게 반지름 1이니까 중심과 반지름 요놈이 1입니다. 요놈이 1이에요. 또 다 1이죠. 이것도 1이고 지금 여기 나타난 선분들의 길이 다 뭉쳐다 1이야. 1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각도를 봤더니 자, 얘가 90도고 봐. 자, 이번에는 어떤 호의 길이요? 이 파란색 보조선 나온 다음에 어떤 호의 길이? 여기 있던 이리 와봐. 여기 있던 이 호의 길이 요 부채꼴, 여기에 해당하는 중심각이 얼마야 지금? 알파잖아, 알파. 이거에 해당하는 중심각이 알파인데
자, 이거 뭐야? 똑같은 홀을 잡고 있는 원주각이죠? 원주각이지. 따라서 이 각도는 얼마야? 이 각도는요, 예. 저 중심의 절반 얼마다? 2분의 알파라는 사실을 딱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또 하나 더. 하나 더. 요호의 길이. 요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중심각이 베타잖아. 베타. 그쵸? 베타. 그러면은요. 얘는 뭐야? 이 해당하는 똑같은 호의 길이를 잡고 있는 원주각이죠. 원주각. 이 각은요. 이 베타의 절반 얼마야? 2분의 베타다.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야. 여기 있던 PB 하나 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항상 중심각과 원주각 알파의 절반, 베타의 절반. 여기까지 됐나? 됐어요. 자, 그러면은 많은 정보를 얻어냈어. 어디에? 이제 여기 빨간색 요 놈까지요. 요 삼각형 내에서 요각도는 얼마죠? 요각도는 파이에서 2분의 알파 빼준 게 이거니까 요각도는 지금요. 요각도는 여기다 쓸게.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네. 그럼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우리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있던 PC 길이 이걸 X라고 할까요? 여기를 X라고 하면은요. 뭐가 떠올라야 돼? 사인 법칙. 왜? 사인 법칙. 사인 이 각도, 이거 알파벳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주어진 거 알고 있는 거야. 사인 이 각도분의 X는 사인 요 각도분의 요 놈이다. 1이다. 그쵸?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몰라. 알고 있는 건 몰라. 응. 각변, 각변. 중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알고 이놈 모르니까 사인 법칙 쓰면은요, 저 X라고 하는 길이, CP의 길이를요, 우리 알파벳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쵸? 이해같이. 이제 사인 법칙을 쓰면 땡! 지워버리고, 여기다 사인 법칙. 갑시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분의 얼마입니까? X는요, 사인. 2분의 얼마입니까? 베타 분의 얼마입니까? 여기 있던 길이 얼마야? 1. 이렇게. 이게, 요 사각형 PBC에서 늘 언제나 항상 always 성립한다 이거지, 그치? 우리가 궁금한 건요, X였던 거, 그쵸? 요거 좀 바꿔볼까? 사인 2분의 짝수 파이죠? 사인 2분의 짝수 파이니까 어떻게 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는 그냥 사인 2분의 알파야. 사인 2분의 알파 한 다음에 각도 정하자. 아, 부호 정하자, 부호. 부호는요, 180도에서 뭐 얘가 빼봤자 2, 4분면. 2, 4분면에 사인은 양수니까 얘는 그냥 사인 2분의 알파랑 같은 거지, 그치?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요, 사인. 2분의 알파랑 같아서 따로 찾은 정답 X는요 이걸 곱해주면 되겠네. 결론 X는요 사인 2분의 베타 분의 사인 얼마다? 2분의 알파. 이런 거 있나? 봤더니요 답은 몇 번? 예, 2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쵸? 됐어요. 굿. 자, 돌아와서 일단 이 문제는요 원이 떴잖아. 원 떴으면 항상 중심과 반지름 정의에서부터 중심 반지름을 항상 이용해야 돼. 항상 중심과 반지름 잡아놓고 중심 캐치 반지름 얼마냐? 반지름 써먹을 만한데 다 써놓으세요. 문제나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다음이 뭡니까? 원을 항상 한 다음에 중심각과 원주각. 이게 매우 중요하지. 지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원주각은 늘 언제나 항상 90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 원주각은 항상 중심각이 얼마야? 절반. 똑같은 홀을 먹고 있는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 또 부채꼴에 뭐 호의 길이, 현의 길이, 넓이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등등등을 원이 나오면 딱 갖고 있는 무기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봐줬더니 이제 문제는 이거죠. 문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던 길이를 요 각도로 표현해 보래.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보기에서 쓰이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로 처리하는 거야. 문자로 되어 있지만 알파 베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표현해 보라고 했으니까 이때 뭐가 딱 보조선 아 지금 반지름 1111 한 다음에요. 봤더니 이게 중심각이야? 원주각이 샥 내려서 원주각이 요각이 2분의 알파. 요 파란색 보조선 긋는 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까지 반복해야 돼. 2분의 알파. 왜? 중심각이 알파니까 2분의 알파. 또 이걸 긋는 순간에 요 호에 관련된 요 부채꼴에 있는 호에 관련된 요 길이에 관련된 중심각이 베타. 그럼 당연히 원주각은 얼마야? 2분의 베타. 이 각과 이 각을 알았으면 끝난 겁니다. 왜요? 이거 요거는 당연히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고 그쵸? 그러면은 이 길이가 1인 거 알고 있고 이 각도 알고 있고 이 각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어. 뭐가 떠올라야 돼? 이제 이 길이 궁금하니까 사인 법칙이 빡 떠올라야 돼. 왜? 각변 각변. 됐어요? 알아 몰라 알아 알아. 됐어요? 따라서 사인 법칙 써주면은요 매우 간결하게 X에 관련된 길이를 사인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해갔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